자, 여기는 태백의 실내체육관, 고원체육관 건너편에 있는 태백 교차로 알뜰 매장이라는 곳입니다, 여러분. 033-52-7272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예, 사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요대 있었는데. 이게 단단하게 이런 것 같다. 단단하면 돼. 밑에도 탄탄하게 생겼네. 조금 둘러보자. 자, 노모님 방에 식탁 하나 조그만 거 불러보려고 왔습니다, 여러분.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있는데, 물론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망가졌다니까. 이거. 원형이 낫지 않아? 갇힌 거보다. 그 방이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지. 지금 집에 사다 놓은 건 너무 날라리라 가지고. 네. 의자가 근데 이 창판 같은 거 뚫어질 것 같은데, 이걸 하면은. 그지? 뚫어질 것 같다고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공부가 돼 있어. 에이. 방이 작아서. 그걸 내가 그냥. 안정감 있고. 침대를 하나 살라 했는데 침대를 안 내가 짰잖아.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이거 봤었거든, 이거. 둘러보자. 아, 물건이 아주 다양하게 있네. 다양하게 있어. 얼굴 나오는 거 싫죠? 이거는 좀 그럴듯하게 생겼는데 비싸네. 이거하고 세트로 그렇다는 얘긴가? 아, 약하다, 약해. 저쪽에 저 쇠로 된 게 오히려 좋아. 이런 것보다는, 이봐. 차라리 단순해도 이런 게 낫다니까. 딱 밥 차려 먹게. 이것도 편하게 생겼네. 이래 단순한 게 좋아, 사실은. 우리 창판 빵꾸 안 나겠나. 이렇게 똥 밀어 넣으면 되나? 똥 들어가네. 이렇게 노인들은 이렇게 단순한 게 차라리 좋다니까. 이거 이제 점점 상이나 이런 데 앉아서 못 드시잖아. 그러니까 이런 거 사다 그냥 단순하게. 앉아서 드시. 이래 먹고 싹 밀어 넣어놓고 이렇게. 딱 맞네.
단순하고도 탄탄한 거. 색깔은 요게 이쁜데. 응? 이게? 의자도 쏙 들어가고. 맞아, 이게 오히려 편해, 이런 게. 이 정도 뭐 혼자 식사하는 데는. 자,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그냥 탄탄하고, 앉아서 식사하시는데 별 지장이 없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, 여러분. 있습니까? 네. 금액적으로다가는 뭐 네. 금액 저렴하세요. 네. 색깔을 또 고르실 수도 있어요. 요 색깔로도 아니요. 하실 수가 있고요. 여기 아니요, 여기 요게 좋아요. 예. 아 그럼 저 색깔로 주세요. 요색 요 컬러를 예. 받침 때를 요걸로 해줄 예, 수가 예. 있어요. 내 털에 계실 것 같네요. 아 가능 가능하죠. 예. 그렇게는 맞춰드릴게요. 예. 맞아. 배워야 돼. 짚고 이래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. 우리 생각하면 안 돼 이게.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네. 그럼 제가 샴푸에서 예. 새 거로다가 막 만들어 드릴게요. 예. 찍어주세요. 나라를 찍어주세요, 열심히. 자, 시청자 여러분, 여기가 태백의 그 종합운동장 건너편에 있는 그 가마이스토바. 아까 내가 상호를 찍었으니까 교차로 알뜰 매장입니다, 여러분. 교차로 알뜰 매장인데 예, 여러분들께 전에 영상에 올렸지만은 노모님 방에 그 방이 워낙 웅색해서 침대를 여기서 저렴하고 좋은 게 많아서 사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 문을 뜯어 고치고 뭐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냥 현실에 맞게끔 제가 두터운 나무로 이렇게 좀 침대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식사하실 때 이제 점점 의자 생활, 침대 생활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뭐 없는 살림에 무지하게 비싼 거 살 수는 없고 에이. 그래가지고 제 형편에 맞는 탄탄한 의자 저쪽으로 좀 먹어요. 의자는 단순하고 탄탄한 걸로 요걸로 보기보다 푹신하고 아주 좋아요. 그 이걸 짚고 일어나죠. 네, 짚고 이렇게 이제 기운이 빠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의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용접이 단단하게 돼가지고 내가 볼 때 보기가 좋아요. 이게 또 녹이 안 쓸 것 같고 쓴다 하더라도 아, 쓰러 물이 뭐 달 이거 이거 없죠. 이거보단 낫습니다. 물이 달 이거 이거보단 나요. 이거보단 낫고 요건 또 옆으로 하니까 쏙 들어가더라고. 예. 그렇게 해서 잘하셨어요. 도깨비님. 아유, 효자 도깨비님. 탁자는 요거. 요 색깔로 요 색깔로 요 색깔로 하기로 했습니다. 요 색깔로 이거 이 모양 요 정도? 예. 방이 아담하기 때문에 너무 큰 거보다는 저 실정에 맞는 게 좋아요. 자, 저도 사실 연세 많은 노인들 관점에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,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이 노인들께서는 이게 짚고 일어서고 앉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나을까? 이게 넓잖아. 넓은 게 낫지 않아? 넓은데 방이 좁은데 이게 실용적 같은데
이게. 나 어머니가 살이 없으셔서. 그러니까 2만원 충분해. 충분하죠. 응. 그 이게는 이건 또 밑으로 쏙 들어가더라고 이게. 응. 자 오늘 태백 종합운동장 건너편에 교차로 알뜰 매장에 와가지고 노모님께서 연세가 워낙 고령이시라서 짚고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의자로 이렇게 탁자하고 구입을 했습니다. 여러분 여기서 맺겠습니다.